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미생물과 그 산물 또는 용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교재 2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책 22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 아래쪽에 액티노마이세스 나오죠. 액티노마이세테스. 위에 방성균이라고 적어둡시다. 방성균. 방성균은 앞에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균에 속하죠. 원액세포에 속하지만 형태상 옆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상으로는 길고 가지가 달린 동그라미 칩시다.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균사들은 일반적으로 산산 곰팡이 몰드와 사산 곰팡이가 유사하죠. 균사는 원래 사산 곰팡이 건데 방성균은 세균이지만 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이 없고 세포벽 조성이 박테리아와 비슷하여 박테리아로 분류된다. 액티노마이세스는 이제 항생제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항생제 생산. 그래서 21번에 2번 보기 스트렙토마이세스 항생제는 맞는 말입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액티노마이세스 서르모모노 스포라 그리고 스트렙토마이세스 방성균에 속하고 항생제 맞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530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바실러스에 대한 그람 양성 박테리아 바실러스 나오죠. 제일 위에 줄에 그 밑에 줄왜 세포막이 없어서 단백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그람 음성 세균은 외막 내막으로 구분되어지는데 그람 양성 세균은 세포막 원형질 막만 존재하죠. 외막이 없죠. 대신 두꺼운 펩티도 글리칸층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비하기에 용이하고 그 밑에 달락 두 번째 줄 많은 양의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분해 효소들을 생산한다. 그 밑에 줄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물을 분해할 수 있다. 밑에 줄 제한된 운반체와 프로모터로 인해 대장균보다 유전자 조작 작업이 훨씬 어렵다. 옆에 플라스미드 불안정성이 대장균보다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뭐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카로테인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카로틴, 베타카로틴인데 일반적으로 카로틴 같은 경우는 그 캐롯이 당근 색깔이죠. 그래서 그 당근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데 항산화 물질들이죠. 바실러스는 일반적으로 미생물이기 때문에 바실러스를 키워가지고서는 그 베타카로틴과 같은 당근 색깔이 나타나는 그런 빛을 흡수하는 이런 녀석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고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54페이지 가보시죠. 654페이지 바실러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530페이지였고 654페이지를 가보시면 유기용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 아세톤 부탄올 생산 금테달라 클로로스트리움 종들이 아세톤 부탄올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클로로스트리움 아세토부틸리쿰 금테줄 절대현기성균이죠. 클로로스트리움 아세토부틸리쿰은 절대현기성균입니다. 그줄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아세톤 부탄올 에탄올 AB E 패스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세톤 부탄올 에탄올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클로로스트리움 또 유기용매를 생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보기는 캔디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은 요 노란 책에서는 크게 많이 나와져 있진 않은데 캔디다도 일반적으로 효모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죠. 효모에 속하는 균주이고 일반적으로 효모는 그 가축 사료로도 일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뭐 노란 책에 정확하게 어디 페이지 문구 어떤 문구에 나오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추해서 21번의 정답은 3번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통기교방에 관계되는 발효조의
기계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3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시면 10-1-2 내부에서 기계적으로 교반되는 반응기, 교반 탱크 반응기 거미줄, 스티어드 탱크 리액터 거미줄 끝에 장점 매우 융통성 있고 기체 전달에 있어 높은 KLA 값을 줄수 있다.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가압 상태에서 기체는 분사기 스팔자.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임펠러 분사기죠. 유익관이 스팔자 이야기하는 거고 임펠러. 임펠러는 옆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펠러의 탱크 내부에서의 기포의 분산, 액체 내에서 기포의 체류 시간의 증가, 그리고 큰 기포를 전단 응력에 의하여 작은 기포로 깨뜨리기 위해 충분히 빠른 교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태줄 전단 민감성, 뭐몇 가지 종류들이 나오죠. 임펠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전단 민감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전단 응력은 우리가 그 플라스틱 그 버틀 같은 거 있죠? 우리 커피 먹거나 할 때, 음료수 담아 먹거나 할 때, 플라스틱 병을 안에 내부를 씻을 때, 물론 이런 브러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브러쉬 같은 것도 사용하고 헹굴 때, 우리가 여기 버틀 안에 물을 채우고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흔들게 되면 요 안에서 물들이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습, 막 물결들이 막 아주 어지럽게 섞이는 모습. 그렇게 섞이는 이유는 요병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이 묻어 있는 이 물질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흔드는 거죠. 쉐이킹을 하는 거죠. 그 떨어뜨리기 위해 가해지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병 내부 막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떨어뜨리기 위해 흔드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미생물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요 표면에 반응기 내부 표면에 미생물이 자라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잘안 됩니다. 요 안쪽으로는 산소 공급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RPM을 높이거나 빠른 교반 RPM을 높이거나 전단 응력을 강하게 해서 내부막에 붙어 있는 표면에 붙어 있는 녀석들을 다 떼어내어야 되죠. 떼어내어서 부유되어져 있는 물에 현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지만 산소 공급이 잘 달려서 더잘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부 동물세포 같은 경우들은 전단 민감성이 있어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착의존성이죠. 부착되어져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녀석들인데 떨어지게 되면 죽죠. 그래서 전단 민감성이 강한 녀석들은 교반을 빠르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요런 서로 간에 요런 것들 전단 응력을 강하는 이유는, 그리고 떼어내는 이유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통기 교반과 관련이 되어져서 공기 유입하는 거 필요하고, 임펠러가 빨리 돌면서 전단 응력을 증가시켜가지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3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혼합과 기체 분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방해판 배프를 사용하죠. 왼쪽에 이렇게 반응기 내부 기벽 쪽에 배풀 방해판을 설치해서 위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방해판들 좀 과장되어져서 크게 그리면, 그러면 없는 경우는 물결이 이렇게 그냥 돌 텐데 이렇게 계속 더 많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더 많은 전단 응력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방해판 옆에 361페이지 첫 번째 줄 반응기 지름의 약 8에서 10% 너비 여기가 8에서 10% 지금 엄청 과장되어져서 했지만 8에서 10%의 너비 검태줄 방해판은 동물세포 배양에서 방해판은 전단 응역 손상을 일으킴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용기 자체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스틸, 뭐 글래스 울, 뭐 되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방해판하고 요거는 다 맞는데 거리가 먼 것은 글래스 울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반응기의 높이 대 지름의 비는 높이 대 지름의 비는 2에서 3으로 제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 둘, 셋, 네 번, 네줄 정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반응기는 보통 열 제거를 위해 내부 코일이나 재킷이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배양기 표면에 스팀들이 들어가게 재킷수를 하나 더 쌓여져 있는 녀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큰 녀석들은 구리 코일이 더 좋은 열 전달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스테인리스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하죠. 내부 코일은 재킷의 검태줄 내부 코일은 재킷이 씌워져 있는 용기에 의해 비해 열 전달을 위한 보다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제거에 보다 효율적이다. 앞에서 그 배풀 같은 경우는 필답으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 줄 거품 발생 포밍까지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밍 또한 10년에 한 6, 7, 8번 정도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주춤하긴 한데 거품이 발생합니다. 미생물을 키우다 보게 되면 거품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거품을 없애는 방법은 거미줄 압력 강화를 증가시킨다. 압력을 가한다라는 거죠. 옆에 기체의 흐름을 에어레이션을 좀 줄이고 첫 번째 줄 오염세포가 바르기로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한다.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위험하죠. 밑에 줄 거품은 기계적인 거품 제거기 그래서 배양기 내부 제일 위쪽에 보게 되면 커터가 하는 게 존재해 가지고 거품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제거해 주는 녀석이 존재하고 또 화학적 표면 활성에 첨가,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을 첨가한다라는 거죠. 첨가해 가지고 거품을 없애 준다라는 거죠. 검태줄 거품을 제거하는 화학물질은 보통 KLA 값을 감소시켜 산소 또는 다른 기체를 공급하는 반응기의 용량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옆에 세포 생장을 억제할 수 있다. 즉, 다루기 이야기하면 그거 괄호 해가지고 옆으로 빼서 가능한 적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 사용. 그 밑에 줄 끝에 거품은 바르기의 최종 생산성을 제한할 수 있다. 검태줄 상부 공간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더라도 넘치지 않게 상부 공간 헤드스페이스가 존재해야 되고 끝에 보통 전체 발효기의 부피의 75% 정도를 배양을 하고 나머지 25% 정도를 비워둔다는 거죠. 100리터 배양기면 75리터에서 80리터 정도를 미생물을 키우는데 사용하고 거기에 20리터에서 25리터 정도 공간은 비워두어서 거품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식품과 해당 발효에 관여하는 주작용, 미생물의 연결이 틀린 것은 651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젖산 생산이죠. 젖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산,
옆에 적어줄까요? 요구르트, 현기적 배양이죠. 저산 발효는. 그리고 치즈 생산하는 첫 번째 줄. 엘폼 및 D 저산으로 불리는 두 활성형이 존재한다. 그 밑에 달라 세 번째 줄 끝에 낮은 영양 요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밑에 줄 혼합 생장 관련 공정이다. 그 옆에 끝에 호모락틱 그 아래쪽에 헤테로락틱 존재하죠. 호모락틱 세균들과 헤테로락틱 세균들이 존재하는데 호모락틱 세균으로는 락토바실러스, 스트렙토코커스, 페이더코커스 종들이 속하고 헤테로락틱 세균으로는 스트렙토코커스, 류코노스탁과 같은 녀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기 1번 보시면 치즈는 젖산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아스파르틸러스는 유산균이 아닙니다. 곰팡이지.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요구르트 맞습니다. 요구르트 유산균이죠. 스트렙토코커스 우리 보기 있었죠.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모락티, 락토바실러스, 스트렙토코커스, 검태줄 1몰 포도당을 가지고 1몰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죠. 가지고 2물의 피루베이트를 생산하고 아래쪽에 C3, 두 개 C3H6O3 젖산을 한다라는 거죠. 두 분자의 젖산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에 대한 생산 수율은 0.9g/g입니다. 0.9g/g도 기억해 두시고 호모락틱은 한 분자 포도당 가지고 탄소 3개짜리 동일한 거두 개를 만든다라는 거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호모입니다. 아래쪽 달라 헤테로락틱 같은 경우는 표 A 3번씩 위에 보시게 되면 1몰의 포도당을 가지고 1몰의 젖산과 1몰의 에탄올, 1몰의 CO2를 생산한다는 거죠. 호모는 똑같은 거두 개를 만드는데 헤테로는 서로 다른 거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젖산 생산 수율은 0.5g이죠. 그래서 호모락틱 균들을 유산균 발효, 젖산 발효에 많이 사용하면 효율적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47페이지도 잠깐 보고 갈까요? 647페이지 에탄올 생산, 에탄올 생산.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그 밑에 줄 글루이 베로마이세스 브라질러스 캔디다 자이모모나스 모블리스 뭐 이런 미생물들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알코올 발효니까 와인 역시 마찬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조금 더 읽어보고 갈까요? 그 밑에 원료 물질들이 에탄올 생산 비용 고 달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정도 내려오시면 끝에 녹말은 발효를 하기 전에 효소로 당화한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화 공정이 필요로 하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녹말을 분해해서 포도당이나 말토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막걸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밀기를 누룩하고 섞죠.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밥알들을 전분을 분해해서 그 이유는 효모는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들이 없습니다. 아밀라제와 같은 효소들이 없어서 전분을 분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녹말 전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누룩이라든지 밀기울 이런 녀석들 섞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화가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효모를 넣는 거죠. 그래서 A1번씨 포도당 가지고 에탄올 두 분자 그리고 이산산소 한 분자 만들어지죠. 포도당에 대한 이론적 에탄올 생산 수율은 0.51g/g, 성장 수율은 0.12g/g. 일반적으로 글리세롤 숙신 초산과 같은 부산물들이 일부 만들어지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혐기적 조건이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 치즈는 아스파라질레스 속이 아닙니다. 아스파라질레스 속은 뭐 옆에 나오지만 구연산 만드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죠. 2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고상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상 발효 345페이지.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 발효 솔리드 스테이트 퍼멘테이션 SSF 고상이기 때문에 낮은 수분 함량 또는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고체 기질의 발효 옆에 전형적인 침지 발효는 수분의 95% 이상을 함유 물에서 할 때는 95% 이상인데 SSF에서 고상 발효에서 고체 반죽의 수분 함량은 40에서 80% 사이에서 유지되어진다. 보기 3번 보시면 고체 수분 함량이 90% 이상을 유지한다 아니죠. 90%는 침지 발효에서였고 고상 발효는 그게 아니었죠. 그 틀린 것의 정답은 3번이죠.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 정도 내려오시게 되면 대부분의 SSF가 사상 곰팡이 발효, 곰팡이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사상 곰팡이를 주로 이용한다. 1번 보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된장, 간장, 발효식품과 같은 식품 또는 효소의 생산, 된장 발효 발효식품 생산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우리 매주 띄우는 게 이거 있죠. 고상 발효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SSF 주요 장점은 1번 동그라미 발효 반죽이나 반응기의 작은 부피에서 오는 시설비, 운전비 절감 물이 없으니까 부피가 작으니까 낮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낮은 오염 가능성. 나도 못 자라지만 다른 미생물들이 더못 자라게. 3번 동그라미 생성물의 분리 용이 다른 게잘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의 효율성. 4번 동그라미 에너지의 효율성. 5번 동그라미 그 옆에 생성물 형성에 중요한 충분히 분화된 구조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밑에 줄 단점. SSF의 주요 단점. 부족한 교반 특성에 으로 인하여 배지가 불균일하고 이에 따라 발효 반죽 내에 제어 문제가 생긴다. 교반이 잘 되지 않고 배지가 불균일하다. 맞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생산량 산정을 위한 수주 물량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내용은 노란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찍어야 되는 거죠. 생산량을 산정하고 수주 물량을 검토하는데 생산품의 형태와 규격, 수량, 납품 형태와 직업자 정보, 생산, 성별은 아닌 것 같죠? 성별은 아닌 것 같죠? 25번의 정답은 4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134페이지 보시죠. 134페이지 번역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인데 코돈 테이블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돈 테이블. 코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염기가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라는 것이고 뉴클레오타이드는 네 개죠. 그래서 처음에 4분의 1 4분 올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 ATGC 중에 한 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하게 되면 64분의 1이죠. 그래서 코돈은 전체 코돈은 64개의 코돈으로 이루어져 있는 코돈표가 나오죠. 그 코돈표 중에서
중량과 AUG 중요하죠. 게시코돈이라고 하는 게시코돈인 AUG 중요하고 또 다른 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UAA, UGA, UAG 암호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스탑코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고 넘어가시면 UGG 바로 보시면 UGG 트립토판이죠. 트립토판을 암호화하고 있는 코돈인데 나머지 대부분 아미노산을 그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코돈이 한 가지 이상이죠. 두 가지 이상 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있는 녀석은 AUG하고 트립토판. 그래서 그 원핵 생물에서는 트립토판을 가지고 조절이 가능하죠.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가능하죠. 트립토판, 오페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26번 풀이로 들어오시게 되면 300개의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진 mRNA 300개의 베이스니까 3분의 1이니까 아미노산이 100개이죠. 분자량이 150이니까 15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5,000? 15,000이죠. 그런데 이때 빼기 물 분자들을 한 분자씩 빼줘야 되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어질 때 물이 빠지니까 물이 100개니까 물이 99개가 빠지죠. 아미노산이 100개니까 그 사이에 펩타이드 본드는 99개니까 99개에서 100을 뺀다라고 치게 되면 대략 13,000 달톤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 글라이코라이시스 중 ATP를 소모하면서 비가역적인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죠. 글라이코라이시스 해당 과정 페이지 16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164페이지 보시면 해당 과정 그 과정이 나오죠. 27번 문제를 잘 보시게 되면 이 무심 27번 문제 자체에 정답이 존재하죠. ATP를 소모한다는 건데 ATP를 소모하게 되면 ADP하고 PI가 떨어지는데 이 PI는 보통 다른 기질에 결합하는 겠죠. 소모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효소, 이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는 이 기질의 입장에서 보이던 인산기가 붙임을 당하는 거죠.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인 거죠. 이 효소는 기질의 ATP로부터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 이런 효소들을 이제 카이네이즈라고 이야기하죠. 카이네이즈.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카이네이즈가 적혀 있는 게 3번이죠. 3번 카이네이즈. 해당 과정은 두 개의 ATP가 투자가 되어지죠. 두 개의 ATP가 투자가 되어져서 네 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두 개의 NAD H+H+가 만들어지죠. 두 개의 ATP가 소모가 되어진다는 말은 두 군데에서 인산기가 붙는다라는 거고 기질에 인산기가 결합한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 필요한 효소의 이름은 카이네이즈인데 그럼 두 가지 종류의 카이네이즈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보기에서 나오는 헥소키나제. 164페이지 첫 번째 그림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어질 때 인산기가 붙죠. ATP, ADP 되어지죠. 거기에 화살표 밑에 헥소키나제 적어주도록 합시다.
헥소키나제. 그리고 또 다른 게 글루코스 6 포스페이트가 프ructose 6 포스페이트로 이성질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프ructose 6 포스페이트가 프ructose 1류 비스포스페이트가 되어질 때,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나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진 형태하고 어떤 곳에 이렇게 인상기 두 개짜리가 붙어 있는 거하고 한개한 개가 두 군데 붙어 있는 거하고 이름이 서로 다르겠죠. 연결되어져 붙어 있으면 다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이,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뭐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어지는데 같은 곳인데 같은 곳에 두 개가 연결되어지지 않고 한 개짜리가 각각 다른 곳에 결합이 되어져 있으면 비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토스 6 포스페이트에서 프로토스 1류 비스포스페이트가 되어지는 이때 포스포 프로토키나제 중요합니다. 헥소 키나제하고 포스포 프로토키나제 요두 가지 중요한 효소가 해당 과정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효소들이죠. 잠시만요. 첫 번째 단계에서 헥소키나제 165페이지 제일 위에 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G6P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는 포스포 글루코스 이성질화 효소에 의해서 프ructose 6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어지고 이는 다시 체크해둡시다. 포스포프ructokinase에 의해 가지고 프ructose 1류 여기는 다이포스페이트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게 명명하시면 안 되고 비스포스페이트죠. 옆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반응은 헥소키나제가 사용되어졌고 포스포프ructokinase가 사용되어진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반응은 해당 과정에 있어서 유일하게 ATP가 소모되어지는 반응이며 비가역적이죠.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가는 비가역적이며 전체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필답고사에서 요 효소의 이름을 쓰는 문항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구연산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번 문제 657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구연산 657페이지 구연산 시트릭액시드죠. 구연산 시트릭액시드고 시트러스감은 무엇인지 아시죠? 감귤 이런데 많이 들어있는 거 옛날에는 박가스 이런 데였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박가스 대신 비타오백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시트릭액시드 구연산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류의 과일에 존재하죠. 레몬주스. 검태주 끝에 호기적인 공적입니다. 호기적인 공적. 검태 페니실리온 속 미생물을 이용하여 가지고 제초 가능해졌다. 검태주 그중에서 아스파라질러스 나이저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이 개발되어져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정도 내려오시게 되면 3나트륨 구연산 이 주로 주요 형태이고 검태적 인산염을 대신하여 세제나 세척제로 사용하죠. 그래서 요즘 뭐 다이소라든지 편의점 가게 되면 구연산 많이 판매가 되어지죠. 중탄산 나트륨 이런 것들과 함유량이
함께 옆에 검태줄. 아스파라질러스 날제는 당밀 또는 당용액에서 구연산을 생산하기 위한 미생물로 가장 널리 사용이 되어진다. 3번 보기가 그 내용이었죠. 그 밑에 줄 계속 보도록 합시다. 철분, 망간 같은 중금속의 함량이 낮아야 된다. 검태줄 끝에 금속 농도가 높으면 나트륨, 칼륨, 페루시아나이드를 첨가하여 감소시켜야 된다. 질소 인산염과 다른 무기염을 첨가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달라. 구연산은 혼합 생장 관련 산물의 형태로 세포 성장이 멈춘 후 질소와 인산염이 제한된 조건에서 생산되어진다. 1번 보기 이야기죠. 1번 보기. 구연산은 1차 대사 산물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높은 농도로 생산되어진다. 1차 대사 산물이라는 거죠. 2차 대사 산물이 아니라.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정도 내려오시게 되면 칼륨 페로시아나이드는 금속 이온 농도를 감속시키기 위해서 첨가되는데 옆에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구연산 생장을 증대시킨다. 옆에 질소 인산염 부족은 구연산 생산을 증진시키고 옆에 용존 산소 농도를 반드시 높게 유지해 줘야 한다. 만약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구연산 생산은 비가역적으로 급격하게 감소되어 질 수. 여기 호기적인 긍정이었으니까 그래서 4번도 정답이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영양소 중 다량 영양소에 해당하는 것은 페이지 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57페이지. 다량 영양소 10에 마이너스 4승몰 농도 이상 이해해야 되고, 3번은 아니죠. 탄소, 질소, 산소, 수소, 황, 인산, 마그네슘, 칼륨과 같이 대표적인 다량 영양소이죠. 보조인자로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고 나중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보조 미량 생장 인자는 미량 영양소 61페이지에 나왔고 보조인자 역시 보조인자로 사용되죠. 이런 녀석들은 둘다 미량 영양소였고, 다량 영양소 첫 번째 세포의 탄소와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 탄소원에 따라서 뭐 종속 영양주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설명으로는 29번의 정답은 4번. 다량 영양소에 속하는 카본을 이제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녀석들을 종속 영양소라고 이야기하죠. 종속 영양소 독립 영양소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사용을 하고 화학 독립 영양소는 탄소원으로 CO2를 이용을 하고 에너지원으로 무기 산화물을 사용하고 광합성 광독립 영양소들은 탄소원으로 CO2를 에너지원으로 비치죠. 광독립. 그래서 종속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탄소를 이용하는 거고 헤테로트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헤테로트롭이 탄소를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원으로 유기물들을 이용하는 녀석들이고, 화학 종속이죠. 화학이 탄소원으로 유기물들을 이용하는 녀석들 있죠. 탄소원으로 유기물들을. 그래서 우리는 화학 종속 영양체들이죠. 우리는 우리와 같은 녀석들은 유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들도 만들고, 탁 탄소원도 없고 하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요 화학하고 헤테로 정의가 맞는지는 생화학책을 한번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노란 책에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져 있어서 제가 옛날에 정리를 해두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나와 있지가 않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아미노산인 라이신 생화성 경로 전고물질과 관계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라이신 또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생산되어지는 아미노산이고 1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피겨 5-8번 피겨를 보시게 되면 라이신 2번 아스파르테이트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거쳐서 아스파르테이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라이신으로 가죠. 옥살로 아세테이트 라이신. 30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위 1번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보시고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는 이제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프롤린, 아르기닌, 제일 마지막에 에리스로스 포스페이트는 이제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과 같은 녀석들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셨으면 다음에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의 정답은 2번입니다.